지난 에피소드에서 상당히 요게 좀 길게 우리가 좀 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라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길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을 처음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은. 그런데 두 번째 얘기할 때는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이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죠. 그죠? 처음에 새로운 사람을 처음 등장할 때는 은. 그 사람이 재차 등장하게 되면 더. 사람이든 사물이든 똑같습니다. 갈림길에서 있다고 생각해보자 말입니다. 하나의 길은 플레전트빌이라고 하는 동네로 연결되고, 그죠? 이 동네 어떤 동네냐니까 여러분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동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the other road, 다른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문장도 상당히 재밌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까지는 별거 없고 이 뒷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콤마가 찍혀있죠. 저 콤마 찍혀있고 그냥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인데 이 접속사가 대신하는 건 뭐죠? 접속사가 대신하는 것은 You wish to visit 되잖아요. 이 부분만 떼서 볼까요? 여기까지 명사구. 그죠? 명사구. 전치사 to 뒤에 오는 명사구.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구가 합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는 거고 동사입니다. 그렇죠? 부사어로서 그러니까 보충어로서 to 전치사구가 와 있는 그런 경우죠. 그죠? 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the town of Pleasantville which you wish to visit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원래 어떤 문장이었는지 볼까요? 그러면은 the town of Pleasantville 그리고 you wish 끝이에요. 끝으로 해버리고 you wish to visit the town. 여러분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Pleasantville이라고 하는 town입니다. 그죠?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The town이 which로 바뀌게 된 거죠. which로 바뀌어서 이 두 문장 앞에 있는 요 지금 명사구입니다만은 명사구 앞에 쭉 연결해서 문장이죠. 그죠?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서로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 휘치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콤마가 찍힐 수도 있고 또 안 찍힐 수도 있어요.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보면은 이 종속절의 구성을 보자는 거죠. 이게 주어고 동사죠. 동사의 보충으로 뭐가 와 있나요? 이게 낫나요? 이게 주어, 동사, 동사의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죠. 절이 와 있고 이 절을 볼 때 절에서 이것이 동사고 또한 이게 보충어죠. The town. 종속절의 보충어입니다. 그죠? 이게 주절이에요. 그죠? 종속절의 보충어와 접속사가 결합되어서 이렇게 위치가 빠져나온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접속사는 종속절을 유도하는 접속사는 하나 정리해 볼까요? 종속절을 유도하는 접속사는 종속절의 어떤 구성요소를 대신하거나 또는 종속절의 종속절이죠. 이게. 그죠? 종속절의 종속절이잖아요. 이게 종속절이고 그 속에는 또 다른 종속절이죠. 종속절의 종속절의 구성요소의 구성요소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구성요소 또는 품사. 품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절의 구성요소가 아닌 그냥 형용사나 부사나 뭐 이런 거예요. 전치사구나 이런 겁니다.
또는 분사. 분사를 대신할 수 있다. 요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죠?